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구하는 할일 없는 과학자들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을 진화론에서는 막 고생대에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홍수 때 1년 만에 이 퇴적층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을 가시게 되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 밑에 깔려 있는 요 퇴적층들이 있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야, 이게 혹시 천지창조 때 만들어진 퇴적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이 고생대 퇴적층으로 진화론자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퇴적층이 있는데, 그걸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이라 그래 가지고, 요 경계면을 선캄브리아기 부정합 이래 가지고서 이 매끄럽게 쌓이질 않고 이 서로 뭔가 서로 다르게 쌓여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이 고생대의 제일 아래쪽 퇴적층을 캄브리아기라고 하고 있고, 그보다도 그 이전에 캄브리아기 이전에 쌓인 퇴적층을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경계를 대략 한 5억 5천만 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고생대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을 대홍수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깔려있는 이 퇴적층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천지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이 천지창조 퇴적층,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창조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로 나누신 것은, 지난번 노아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 위에 떠 있던 물들이 대홍수 때 쏟아져 내렸다고 돼 있죠. 근데 창조 셋째 날을 보시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대륙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이 물이 물러가면서 대륙이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땅덩어리도 아니고 거대한 이 대륙을 덮고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면 얘네들이 그냥 갈까요? 뭔가를 싣고 갈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엄청난 흙들을 싣고 가겠죠. 그것도 하루 만에 대륙이 솟아 올라올라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흙들을 실어 가서 쌓아놓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천지창조 셋째 날 거의 전 지구에 걸쳐서 퇴적 현상이 또 나타나게 했죠. 그렇게 퇴적 현상이 나타났다가 셋째 날 이후에는 지구상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홍수 심판 때 지구 전체를 뒤덮는 대홍수가 있으면서 퇴적층이 형성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이 지구 역사상 두 번의 큰 퇴적이 있게 되는데, 창조 셋째 날하고 대홍수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과 대홍수 때 형성되는 퇴적층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조된 순서를 잘 보시면 어디에는 뭐가 있는데 어디에는 뭐가 없어요. 그 뭐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화석이에요, 화석.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시면 대륙이 솟아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륙이 솟아 올라오기 전까지는 동식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대홍수 때에는 지구 전체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그 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휩쓸어다가 파묻어 놓기 때문에 엄청난 이 화석들이 발견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대홍수 때 형성됐다는 이 퇴적층 속에는 화석들이 발견되지만 그 아래쪽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그랜드 캐년의 주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 밑에 있는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스테리예요.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 고생대 요 아래쪽 퇴적층에서는 화석들이 각 종류마다 다양하게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화석들이 그 밑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 조상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게 미스테리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고생대 전까지는 진화가 안 일어나다가 고생대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는가 보다.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시게 되면은요, 천지 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이라고 여겨지는 퇴적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저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어느 건지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혼자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데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에 형성된 퇴적층을 전반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략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은 홍수 전반부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을 동안 쌓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언 캐니언이 있는 요쪽 지역 퇴적층은 홍수 후반부,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빠지면서 빠지는 과정인데 그때도 여전히 이쪽 지역은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라이스 캐년이 있는 요 위쪽 퇴적층은 홍수 이후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요쪽 지역은 홍수 이후까지도 물 밑에 잠겨 있었던 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퇴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브라이스 캐년이 있는 요쪽 지역은 퇴적층이 이렇게 두껍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이 있는 요 지역은 그 위에 있던 퇴적층이 없어졌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이후까지도 퇴적층이 쌓여 있다가 미국 대륙 자체가 이제 물 바깥으로 올라오니까 이 대륙이 올라오게 되면 물이 점점점 얕아지게 되죠. 얕아지게 되면 그 위에 흐르는 물이 빨리 흐르게 되죠. 그러면 상당량의 이 퇴적층들을 깎아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깎아내버리니까 요쪽은 퇴적층이 남아있는데 요 위에 있는 퇴적층은 없어진 거예요. 또 휩쓸려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이 대략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곡이 깎여나간 거.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깎였고 어떻게 깎여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이 깎여나간 걸 보면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거의 수직으로 깎여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었냐면 이게 비바람에도 깎여나가고 이 밑에 흐르는 이 콜로라도 강이 이 계곡을 깊이 깎아낸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비바람이 또는 이 강이 이걸 깎아내려면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깎여나가는데도 한 7천만 년쯤 걸렸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쌓인 걸 보면은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거든요. 그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아낸 거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깎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부분은 남고 연한 부분은 더 많이 깎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단면이 울퉁불퉁하게 깎여 나가야 되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계곡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나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르릉 하면서 순식간에 깎아내야만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나가요. 그래서 도대체 저걸 갑자기 깎아내게 된 사건이 뭐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잡혔어요. 잘 보세요. 여기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에 과거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호수가 전혀 없지만 이 지형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하얀 부분들이 있죠. 이 하얀 부분들은 밀가루를 쏟아놓은 곳이 아니고 지대가 높아서 눈이 덜 녹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무스름한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콜로라도 강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높은 지대로 가로막혀 있었다면은 흘러내리던 물들이 이 위에 흘러내리는 물이 그 위에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던 이 호수가 어느 날 여기가 뻥 터지면서 쏟아져 내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이게 터지면서 이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이게 흘러내린 거라면 사실은 이 언덕을 이 강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고여있던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컴퓨터로 이 지형도를 보고서 여기가 카이밥 고원지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다면 실제로 그 위에 존재했을 호수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지형도를 보고서. 그랬더니 그 호수의 크기가 우리 한국 지도하고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거의 한반도만한 호수가 그랜드 캐니언 상류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일로 빠져나가니까 그 밑에 거대한 계곡이 순식간에 파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카이바 플래토인데 이 부분이에요. 그 위에 호수가 뻥 터지면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라는 거죠.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물난리가 나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로막혀 있었다면 엄청난 물이 여기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뻥 터져버리면 이 물들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은 거대한 계곡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댐을 하나 만들어놨더니 엄청난 양의 물이 쌓였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여기가 뻥 터지면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일로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이 밑에는 그 물이 흐르면서 계곡을 더 깊이 푹 파놓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계곡이 깎여나가는 걸 실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계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현상은 지금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관찰이 돼요. 그 또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 때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요 위에 그 덮고 있던 빙하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엄청난 지하수가 함께 터져나와요. 근데 그 지하수가 터져나와가지고 이 산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흙더미 쌓여있는 것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이 진흙죽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산을 녹여갖고 그 진흙탕물들이 산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인트레네사 화산 폭발 때 계곡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흙탕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폭발 후에 그 휩쓸고 지나간 후에 여기 보시면 엄마하고 아들이 지금 구경 나왔는데 요 나무 위에까지 이 화산재 죽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 계곡이 원래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퇴적층만 있던 지역이었는데 화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그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여진 계곡의 한 단면이 이 왼쪽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곡이 3일 만에 깎여나간 건데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려면요 이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은 절벽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계곡이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이것도 봤기에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돼요? 적어도 수십만 년이요. 그렇죠? 여러분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간 흙을 요 밑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실어나르려면 정말 수십만 년 걸렸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물이 이걸 깎아낸 게 아니고 깎여나가고 나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일 뿐이에요. 이 앞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깎여나간 이 퇴적층 지대는 푸석푸석한 모래지대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깎여나간 절벽을 그 밑에 내려가서 옆면을 바라보았더니 응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지대가 깎여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커팅하면서 지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으로 깎여나가냐면요 여러분 흙탕물이 흐르면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돌멩이들이 함께 막 이 돌멩이 자갈 이런 것들이 함께 막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그게 이 땅을 푹 파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런 두꺼운 퇴적층과 이런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 놓은 그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아니고 다른 큰 폭발들에 비교해보면 비교적 작은 화산 폭발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과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격변이 있게 되면 더 큰 규모의 퇴적층과 계곡을 순식간에 쌓아놓고 깎아낼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또 다른 계곡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이건 팔로우즈 계곡이라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이 아닌 계곡인데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려면은 이 오른쪽에 절벽 위에 여기 지금 담장을 쳐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계곡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로우즈 계곡이 만들어지는 거를 직접 관찰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 계곡이 없었는데 그 위쪽에 미졸라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졸라 호수인데 그 호수물이 넘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 계곡이 순식간에 이렇게 깎여나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깊게 깎여나가냐면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바닥에 물이 쫙 흐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그냥 흙바닥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물이 흐르면 처음에는 골고루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면 글로 물이 더 많이 지나가죠. 더 많이 지나가면 더 패이죠. 더 패이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럼 한번 살짝 패인 지역은 글로 물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면서 더 깊이 푹 파이게 되는 게 원리예요. 이게 소위 그 까니마 똑까 전법입니다.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산사태가 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물이 골고루 흘러내리면 대개 산사태가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이 모여갖고 한번 어느 부분을 딱 파놓기 시작하면 그걸로 집중적으로 물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골짜기가 생기면서. 바로 그런 원리로 이런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흐르는 이 물, 이 강물이 이 계곡을 깎아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일로 확 지나가면서 계곡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에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흐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팔로스 계곡하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근데 모양새가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팔로우스 계곡보다도 규모만 엄청나게 더 클 뿐이지 같은 원리로 순식간에 깎여나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그 그랜드 캐년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의 그 거대한 호수를 가로막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너질 때 원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1976년에 이 테튼 댐이라는 댐이 미국에서 붕괴가 됐는데 이게 붕괴된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이 위로 넘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골고루 넘치면 전체적으로 살살살 낮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넘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죠. 그럼 그쪽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갇혀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릴 때까지는 그냥 이 흘러내려버립니다. 물이. 그러면 이 밑으로는 엄청나게 경류가 흐르면서 계곡을 깎아내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기를 가로막혀 있을 때 있었던 물이 이 물이 많아지거나 이러면서 넘친 거예요. 넘치니까 어느 한쪽에 무너지면서 결국은 여기가 푹 파이면서 거대한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 계곡을 깎아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이거든요. 이 왼쪽 아래가. 여기는 호수가 뻥 터지면서 이 물이 태평양까지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랜드 캐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깎여나간 흙의 양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실어나른 거라면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이 주변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흙이 깎여나갔는데도 이 강 주변에는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쌓여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여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호수가 오늘 뻥 터지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 이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 동안 쌓인 퇴적층도 아니고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계곡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 퇴적층은 언제 쌓인 거라고요? 대홍수 때. 1년 동안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순식간에 쌓아놓은 것이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대홍수가 아니라 대홍수 이후에 미국 대륙이 솟아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 상류 쪽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를 빠져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뒤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들었고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가 흙으로 가득 메꿔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네들만 남기고 그 엄청난 흙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메꾸고 있던 흙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강물에 실려간 거라면 그걸 실어 나를 강들이 거미줄처럼 여기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강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얘네들만 남겨놓고 중간에 메꾸고 있던 흙들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이 여기도 휩쓸고 지나가면서 얘네들만 남겨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잘 연구를 해보면 이 지구가 거대한 격변에 의해서 휩쓸렸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제 나중에 손주들 손 붙잡고 가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거든. 가장 중요한 요점, 얘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란다. 근데 왜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예요? 이러고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야 그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됐단다. 이제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얘야 저건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기 쌓여있는 저 엄청난 퇴적층은 언제 쌓인 거라고요? 대홍수 심판 때 지구를 휩쓸고 도는 그 물들이 1년 동안 저걸 다 쌓아놓은 거란다. 그리고 저 계곡이 푹 깎여나간 것은 언제? 홍수 때가 아니고 홍수 이후에 이 미국 대륙이 바다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난 후에 이 그랜드 캐년 저 위쪽에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호수 물이 뻥 터져가지고 이쪽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거대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란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야 그때 내가 저거 파느라고 힘들었단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에 관광을 가게 되면 이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관광객들마다 보고 듣고 그 안내 책자들을 읽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믿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증거다 라고 열심히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진화론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수억 년 동안 쌓인 게 아니고 1년 만에 쌓인 거라면 그걸 수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해석하는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생대라는 시절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생대라는 시절은 실제 지구상에 없었던 거예요. 대홍수 1년 만에 쌓인 퇴적층을 3억 년이라고 해석하면서 과장을 해놓은 것이 진화론이에요. 분명히 대홍수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증거가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은 물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을 겪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면 불의 심판도 그냥 신화처럼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분명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비록 심판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창조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곡에 핀 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